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8월 9일자 기사네요. 80% 확진율로 터진다. 일랑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뭐길래라는 기사입니다. 30년 내 대지진 확률 80%. 한 번은 터진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 현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하며 또다시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9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임시 정보를 내고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관련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국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좀 30년 내 대지진 확률 80%.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는 거대 지진 경계와 거대 지진 주의로 나뉜다. 이번에 위험 수준이 낮을 때 해당하는 거대 지진 주의가 발령됐다. 난카이 남해 트로프는 일본 시즈오카 현 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에 깊이 4,000m 해저에 위치해 있다. 지각의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 지역에서는 100에서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난카이 트로프 따라 일어난 대지진은 1944년 도난카이 지진 규모 7.9과 2년 뒤인 1940년 쇼와 난카이 지진 규모 8.0이 마지막이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향후 30년 내70 내지 80% 확률로 리히터 규모 8.9의 대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진이 현실화하면은 진원지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여행을 좀 삼가야 되겠네요. 최대 32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1854년 안세이 도카이 지진 규모 8.6이 일어나고 32시간 뒤 규모 8.77%의 안세이 난카이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러한 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규슈 지역을 넘어 동일본과 서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해일 높이는 최대 30m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망자는 최대 32만 명으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액은 최대 1410조엔, 약 1경 3178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기상청은 특정 기간에 반드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고 알리는 것은 아니다며 일주일 이내에 규모 8급 대진이 발생할 확률은 0.5%라고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 관방 장관도 거대 지진 경계와 주의가 있지만 이번 발표는 주의라며 확실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번은 터진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난카이 트로프 지역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터질 이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니시무라 타쿠야 교토대학 방재연구소 교수는 점점 다음 지진을 향해 에너지가 난카이 트로프를 따라 축적되고 있다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이완태현 앞바다에서 후쿠시마 앞바다까지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에너지가 모였다. 난카이 트로프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에너지가 한 번에 터진다고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진의 미야자키 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6 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 달리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 흔들림 정도로 수치로 나타난 상대적 개념으로 0부터 7까지로 표시된다. 진도 6은 서 있기 곤란하고 벽돌과 창유리가 파손되거나 책상이 넘어질 수 있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미야자키 현, 오이타 현, 가고시마 현, 시코쿠 고치 현, 에이메 현 등지에는 쓰나미, 지진 해일 주의보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높이 50cm의 쓰나미가 관측됐다. 전력 업체들은 지진 이후 진원시 주변 가고시마 현,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 에이메 현, 아키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사히 카세이 등 일부 기업은 마야자키 공장 가동을 한때 중지했다. 또 규슈 지역을 달리는 고속열차 신칸센 운행과 마이자키 공항 운영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혼슈 중서부 열차 운행을 담당하는 JR 동일본과 JR 도카이는 당분간 일부 구간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느린 속도로 운행할 방침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일본의 대지진은 일본이 2차 대전 당시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일본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큰 피해를 입고 사라진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인은 반성할 줄 모릅니다. 성경은 지진, 전염병, 전쟁, 가뭄, 기근, 홍수 이런 모든 천재지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인간은 과학적 통계로 지진을 예견하지만 영적인 사람이나 성경학자들은 지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8월 9일자 기사와 80% 확률로 터진다. 1 난케이 트로프 대지진이 뭐길래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